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4교구 7에서 19의 식구들랑 하필이면 공휴일인데 이렇게 특성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어쩌나 참 고민이 많았을 텐데도 이 자리에 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른 데 가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연등이나 구경하겠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두 배로 받읍시다. 네, 뭐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당당하고 자신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형식의 문제가 없지만 내용은 부패하고 썩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의를 깍듯이 갖췄지만 그 속에 비수가 꽂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돈에 대한 부분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성찰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지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굉장한 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러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같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또 겉이 굉장히 예의가 깍듯하고 율법적인 어떤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아무리 겉으로 완벽하게 법을 지켜도 속은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가
있고 겉은 굉장히 경건해도 속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저희는 길거리와 회당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은밀하게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그런 은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에게 스스로 옳다고 보이려고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서 하는 기도를 보시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 의식이 철저하고 완벽할수록 그 속에 있는 탐심이 더럽고 추하고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를 막으려니까 향수를 많이 뿌려야 되듯이 속이 더러운 것을 감추려면 형식이 화려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탁 봐도 그냥 위험을 느끼고 권위가 느껴질 만큼 위압적인 것을 보여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탐심을 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율법적인 또는 예식과 예법의 화려함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보시니까 견디기 힘드신 거죠. 예를 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재산 절반 바치고 왜 죽임을 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의 만분의 일도 안 바쳤는데도 은혜 받고 잘 지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에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되는데 사람에게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바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정말 유력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니까 시기심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람들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목적이 사람에게 스스로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된 행위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절반을 희생해서라도 사람 앞에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치우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치과를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 치과를 가야 된다니까 병원이라는 데를 처음 갈 때 평소에 목욕도 안 하던 녀석이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치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병원에 가니까 몸은 하나도 안 보고 이만 보잖아. 이를 안 닦았는데 꼬치가리 끼고 뭐 창피한 걸 다 보였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대상이 어디인가 보세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거나 MRI 찍으러 가면서 아무리 화장 떡을 칠해도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속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무리 옷 잘 입고 아무리 화장 잘하고 아무리 예쁜 모습으로 머리 손질 잘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마치 엑스레이나 MRI처럼 우리 속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미워하고 시기심이 있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겉은 경건하게 잘 단장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보시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죽으시는 것까지 사람들이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더구나 그거의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는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육체를 따르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희생적인 사랑, 그것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예수님께서는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하셨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행복할까? 어떤 것이 당당할까?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 특별히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인가? 하나님 앞에서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가? 만약 그것이 분명하면요, 당당해집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따라해보세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그 선지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그 의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해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율법을 추구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딱 규정해 놓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아주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율법 앞에 서면 그 완전한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즐기는 게 아니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다윗도 시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조명해서 샅샅이 우리를 조사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자기의 우월의식을 갖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자기는 죽을 죄인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그 율법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글로 뛰어들어가게 되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율법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침입하게 되있다는 거예요. 막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그냥 막 뛰어들어가고 은혜 붙잡고 늘어지게 되있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갈망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존재인 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시하는 그 복음으로의 발걸음, 그리고 은혜의 세계로 향한 갈망,
그것이 생겨나지 않으면 율법을 제대로 율법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어디서 되느냐? 율법을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대하면 자기 부인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율법 앞에 제대로 서면 자기 부인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옳다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율법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성취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은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고 금지하는 그 계명을 365개를 주셨고 뭐 수없이 뭐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금하고 이런 것들 365개 조항이나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조와 흐름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율법의 그 흠, 그 율법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구조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이런 겁니다. 율법은 자기는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지 내가 의를 향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구조예요. 율법을 주셨고 인간은 율법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희생의 제물,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냐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 율법이 완성이 돼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대하면 사랑이 생각이 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죠? 그런데 그 의를 어떻게 이루나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그 의를 어떻게 이루어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냥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돌로 맞아서 마리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되고 귀한 믿음 좋은 처녀에게 임신시켜놓고 파혼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욕먹고 모든 누명을 자기가 쓰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거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율법을 이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들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려고 하고 자기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밖에는 희망이 없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는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한계가 있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참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까? 예, 복음의 기쁜 소식 글로 침입한 거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굳어져 가면서 자꾸 복음의 의를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자기 의, 스스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도구로 율법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율법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근본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화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나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죄지향적인 그런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교파가 다른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근데 심지어 복음이라는 복음주의 하면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도 또 율법적으로 신기하게 스스로 옳다고 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과도 다른데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은혜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늘 복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율법 앞에서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간음이냐 사랑이냐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형식이냐 마음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굉장히 생뚱맞게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지금 갑자기 돈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뭐 이게 이혼의 문제 또 간음의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서 신학자들은 이게 편집이 잘못된 것 같다. 성경을 여기다 이 구절을 여기다 안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짜집게 한 증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요 율법적인 하자가 없이도 충분히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율법적인 허용 안에서 간음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형식을 다 지켰느냐라는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의 준수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준수한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이 간음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완벽한 준수로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디나 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특히 이혼에 대한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물어보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고대에는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의 수에 이렇게 들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마음대로 팔 수가 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버리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그렇게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될 때 모세 율법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불법적으로 여성들이 함부로 팔려가거나 그 멸시를 당하지 못하도록 한 아내의 남편이었다가 이렇게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책임을 질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완악함 때문에 이제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율법 조항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 그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 율법에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된다 했으니까 써주고 내보내고 써주고 내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 내면의 마음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형식 속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버리고 장가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다시 장가간다고 할 때 이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형식이 완벽해도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정식 부부관계를 맺어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간음한 거지 뭐냐. 이혼하고 증서 써주고 또 다시 장가들어서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너 육체 욕망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한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법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적 예식과 형식과 이 모든 것이 그는 그냥 법적인 절차일 뿐이고 그 마음의 중심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마치 결혼은 했지만 실제로 그 내면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지 그 상대편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존경의 사랑이 아니라 간음을 행하는 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동기 자체가 결국은 너의 욕망 추구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은 가슴 아프신 거죠. 결국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면은 돈을 향한 욕망이 불릴듯 일어나는데 마치 가늠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 바리새인들 니네들 속을 봐라. 니네들이 자꾸 쉽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 이유가 뭐냐. 니네 자신이 알잖아. 니네 마음을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 속에 이 물질적인 욕망이 가득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만몬신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종교적인 경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속전을 돈을 주면은 죽었던 영혼이 떨어지는 순간, 동전 소리가 나는 순간 하늘나라로 옮겨진다,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돈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실제 행태를 비유로 들면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경건한 척하는데 결국은 니네들 돈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건 영적으로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 행위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고 화려한 형식 속에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 물질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하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갈 때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한다면 하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시고 은밀한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율법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자신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식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간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형식 속에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에 그 어떤 간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허하게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갈망하고 재물을 갈망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편리함을 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